야, 가장 좋은 위협적인 장면을 한번 만들어 봤네요. 경북대학교. 자, 한 골 차예요.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골망 기어야 골망. 자, 선수 교체. 송실대학교가 두 번째 선수 교체를 합니다. 김대우 선수가 빠지고요. 송창현 선수죠? 네. 25번. 송창현 선수는 지금 1학년 학생인데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네. 중앙 미드필드에서 활약을 하던 김대우 선수가 빠지게 됩니다. 교체카드 두 장을 사용을 한 이경수 감독. 송창현이 들어가서 수비 가담을 해주는데요. 프리킥 동국대. 지금은 이제 숭실대학교 수비 라인이 쭉 밀고 나올까 봐 한 템포 죽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끌었는데요. 길게 옵니다. 네. 살짝 수비수에 스쳤나요? 네, 스친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이 숭실대학교 수비 라인 전체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잘 준비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킥하는 타이밍을 잡아서 있잖아요. 쭉 밀어놓고 위험 공간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밀고 있다가 킥하는 순간에 쭉 밀어나 뒤로 물으면서 본인들의 조용 공간을 확보하는, 네,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저기 한 명이라도 잘못되면 무너지는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코너킥 권민재가 올립니다. 길게 나눠서 헤딩! 동점골이 터집니다. 백헤딩이 들어갔어요. 황명현. 예, 동점골. 예, 1학년 학생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동국대학교가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것은 역시 정지된 장면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코너킥에서 이 황명현 선수의 득점, 동점골을 마련합니다. 후반전 17분 황명현 선수, 1학년 황명현 선수의 동점골, 경기 원점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백헤딩이었어요. 킥이 워낙 좋았고요. 네. 네.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권민재 선수의 저 오른발 인프로트가 지금 골문 쪽으로 향하는 회전이 걸리면서 머리에 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경기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지만 다시 균형을 잡아갑니다. 동국대학교가요. 그렇죠. 네.